막히가지고 막 밀리가지고 퍼지고 돌아버리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.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뜨시다고. 다른 기법을 내가 많이 실험도 해봤지만은 이 문구들의 파른 기법보다 좋은 건 아직까지 없어. 만약에 있다면 나는 내 거를 버리고 그걸로 가겠어. 에? 이 종교 믿다가 저 종교 가는 거지 개종이 아니라 진학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. 유치원 졸업하면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것을 그거를 개종이라 하면 안 돼. 진학이라든지 더 나아가 배운단 말이야. 그래서 문구들이 아주 파른 기법으로서는 가장 열향이,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법이 훨씬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이 문기법을 다 버리고 그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. 그거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. 그 좋은 거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나가야 하고 진학이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내 기법을 가지고 그냥 뭐 밥그릇 싸움하고 명예를 지킨다고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. 그러나 여기는 서양에 개발한 그 열이동의 뭐 대루, 열복사, 뭐 열전도 그런 기법도 다 가미돼야 되고 또 동양의 그 삼교의 그 불물 그 오행이라든지 수화라든지 음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응용이 되고 또 파련 선생이 그 개발한 그 여덟 가지 그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이 재수 이것도 여기 다 그 적용돼야 되고 또 현장에서 해봐가지고 좀 느끼고 조금 뭐 길고 짧고 이런 그 자기의 경험을 여기서 플러스 해야 이론에다가 실제 경험을 플러스 해야 그 참 기술이고 기술이 좋은 거단 말이야. 이론만 가지고 한다. 실제로 그 놓는 기술만 가지고 한다. 이게 안 된단 말이야. 이론만 많으면 머리가 큰 것이고 실천이 많고 이론이 없으면 쪼무레기단 말이야. 그게 이론만 많이 하는 교수들은 큰 박인데 호박이 아니라 큰 바가지인데 이것이 물러가지고 설 수가 없단 말이야. 이 이론만 큰 거는. 근데 실제로 이제 구들놓는 기술자들은 이론은 없고 자기 경험이 아주 좋잖아요. 그거는 쪼롱박이야. 근데 아주 여물잖아요. 단단한 쪼롱박인데 쪼롱박의 뭐 사용 용도라는 거는 뭐 간장종기나 하지 크게 못 쓰잖아요. 그거 같이 큰 그 박에다가 이것이 여무면은 박이 효율성도 좋고 쓸모가 많듯이 이론과 실제 이론과 경험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론은 많이 배웠잖아요.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방이 얼마나 뜨셔. 그리고 이 회로 그 회로를 눈으로 딱 통박이 나오잖아요. 딱 보면은 불이 어디를 퍼지고 어디를 보내고 이쪽을 보냈다가 이쪽을 보냈다가 얼마든지 화정판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. 그게 불을 마음대로 이래 돌리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철학에서도 내가 서가 있는 이 땅 한 평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우주를 내가 마음대로 그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구두를 딱 봐가지고 눈 안에 싹 돌아야 돼. 일도 보면은 아 이거 뭐 한나절 하면 딱 끝나겠다 딱 통박이 돌아야 딱 붙으면은 일이 꽝 끝나지. 일이 겁을 먹어버리면 안 되고 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. 그거같이 구두도 딱 봐가지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야 된다 이쪽에는 습기가 많으니까 구두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그 자기 경험이 딱 나와야 돼. 기본기에다가 자기 경험을 가미해야 더 좋은 방이 조금 더 뜨시고 좋은 구두를 된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 대동구두를 해가지고 그 구두의 아궁 옆에 온 거 보면은 우리 대동연도 기법이 세 가지요. 초급에서 한 가지 배우고 전문가 반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뭐 대동소이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초급자 대동연도 이것이 기본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푹 꺼졌고 여기는 안 꺼졌잖아요. 같은 계자리인데 계자리는 냉습을 배출하는데 이것도 냉습이 배출돼. 이것도 냉습이 가라앉고 그러나 여기는 깊고 여기는 안 깊지만은 열은 위에 뜨는 거니까 구두장 밑에 바짝 한 5cm 바짝 붙으니까 낮든 깊든 상관없어. 여기는 습기가 낮으니까 더 갈 것 같지만은 여기는 밑에 온기라도 지내가니까는 뜨거우니까 더 배인이 좋은 거예요. 낮아도. 그는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란 말이죠. 어때요? 예, 맞습니다. 뭐 대단한 기법 아닙니까 이것이?
여기까지야. 초급 교육은 어제부터.